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WS를 여러분들 접속을 해서 한번 우리가 이미지도 만들어 보고 그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도 동작을 시키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아마존 AWS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 콘솔 아니면은 뭐 AWS 아마존이라고 이런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한국어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오른쪽에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저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계정이 없겠죠. 그래서 계정과 관련된 것들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아마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쓴 만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온프레미스 환경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쓴 만큼 그 자원에 대해서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프로 뭐 제가 준비하면은 좋았는데, 우선은 그냥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요금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할 때 초기 비용으로 따지면은 이제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개인들이 사용할 때는 거의 들지 않는다. 0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쪼그쪼그쪼그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돼요. 거기다가 한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또 이제 그 관련된 비용들이 또 들어갈, 예,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사실 더 오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절감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내 클라우드 절감을 계산하기 해가지고요, 또 절감을 좀할수줄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이렇게 도입하고 난 뒤에 한 4, 5년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지불한다라고 이야기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사용한 더 적은 비용들을 뭐 지불한다. 그래서 절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절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나 많아서 이제 탈인 것이 바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GCP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GCP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구글 쪽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이용한다 그러면은 구글 클라우드도 굉장히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이 많은 도구들을 다 사용하지는 못해봤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낼수 있다. 사용한 만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머신러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요청하는 그런 API 개수에 따라서 이제 측정되는 것이 있거든요. 람다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비용들이 비싸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티어. 프리티어 같은 경우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들을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계정들을 만들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간들을 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 뭐 12여 개월 동안에 무료로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버 한 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서버 한 대를 이제 프리티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모든 서버들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프리티어 뭐 제품 검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EC2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몇개 그냥 그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버전의 그런 인스턴스 사용량들이 있는데, 요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램한 2기가,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한램 2기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서버에 한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 대라고, 프리티어 서버 한 대를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신다면은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이에킹을 지금 뭐 이렇게 배우시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한대 갖고는 절대 안 되죠. 많게는 뭐 10대 이상 그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은 12개월이 아니고 1개월만 사용하면은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요금 폭탄이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실무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성한 것을 바로 만들고, 그다음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가 좀 됐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삭제, 모든 것들을 다 삭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반복이 돼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마존의 S3, 우리가 스토리지죠? 스토리지는 이제 5기가 정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RDS, 우리가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스토리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무료로 제공해주고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돈을 많이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AWS 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요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월별 무료 요청이 100만 건이 되게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은, 사실 이 월 무료 제품 같은 거 여러분들 솔루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들한테 요청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받으시고, 서버에 대한 요청도 뭐 여러 가지들 요청 받으면요, 금방 갑니다. 저거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요청에 저만큼 요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라이트 쉘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프리티어 기반에다가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 가볍게 여러분들 개인 사용자들이 웹 호스팅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라이트웨어. 그래서 라이트세일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12개월 무료, 그다음에 언제나 무료. 언제나 무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모니터링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로그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그들이 약한 5기가 정도에 대해서는 뭐 요청을 무료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예, 큰 정도는 아닙니다. 예, 큰 용량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티어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WS 마켓플레이스, 이것만 좀 살펴보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AWS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입니다. 말 그대로 AWS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AWS에서 호환이 될수 있도록 이제 그 안에다가 가상 이미지 안에다 솔루션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저희가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IDS, 뭐 IPS 이런 것들 장비로 쓰잖아요. 근데 이 AWS 안에다가 접목을 시키려면은 똑같이 가상 환경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올려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뭐 온프레미스에서 환경에서 구축할 때는 그냥 우리가 박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박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그 업체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말 그대로 장비예요. 예, 장비인데 하드웨어의 장비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하고 서버에 맞게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가상 이미지처럼 구성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좀 익숙한 용어들이 좀 나올 겁니다. Open VPN 같은 경우들, 요즘 VPN 같은 경우에가 상당히 그 중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아니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도
이 오픈VPN을 이용해가지고 접근 통제를 할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냥 이 AWS 제공하는 그런 콘솔이나 API를 제공하기보다는 이런 오픈VPN을 이용하면 좀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격이나 접속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VPN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이거는 우리가 통합 로그 시스템, 어떤 위협적인 보안 위협적인 것을 통합 로그할 때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스플렁크 아니면은 오픈 소스로 사용할 때는 ELK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파이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AWS에서도 기본적으로 파이어 개념들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제공합니다. 우리가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체 ACL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바로 파이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그 AWS에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외부에 있는 서드 파티를 이용을 하면은 좀더더 이제 이전부터 온프레미스 모드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쓰면은 좀더 편하잖아요. 이전 인프라 팀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에서 많이 서드 파티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게 바로 이제 WAP, 웹 그런 방화벽. 웹방화벽입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이 OWASP Top 10을 이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룰들이 제공한다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 아마존 서비스에서 이제 앞에 쪽이나 그런 데에서는 웹방화벽이나 그런 것들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AWS에서 뭔가 앞에서 이 자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안도 해주고는 있겠지만은, 뭐 디도스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분명히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AWS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고요. AWS 자체에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서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AWS 쉴드나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들이 별도로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비용적으로 치면은 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드 파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도 서드 파티 같은 경우는 비용도 뭐 많이 들어가고 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 화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요걸 이제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AWS 계정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도 이제 계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메일 주소하고 암호, 그 다음에 AWS 계정 이름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 입력, 이거 프리티어를 처음에는 제공해주고 있긴 있는데, 카드를 다 입력을 해놔야 돼요. 예, 그래야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나중에 12개월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중에 인스턴스, 그 가상 환경들을 켜놓는다면은 그 결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는 중지를 시켜놓거나 아니면은 더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예 삭제를 해놓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은 우선은 생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메일 형태로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지메일, 여러분들 네이버, 그다음에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계정의 이메일 주소에 따라서 하나의 프리티어들을 주기 때문에 하나가 다 사용되면은 다음 것도 이메일을 다른 걸 사용해서 프리티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드 번호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중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좀 제한을 하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까지 우선은 만들고, 뒤에 실습을 같이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